귀여운 꼬마 마녀 리틀 위치를 아이클레이로 만들어 볼게요. 클레이를 둥글게 뭉치고 얼굴 모양을 손으로 눌러가면서 만들어주세요. 코는 작게 뭉쳐 붙여주세요. 한쪽 끝을 자른 빨대로 입 모양을 찍어주세요. 연분홍색 클레이를 둥글 납작하게 펴서 양볼에 붙여주세요. 이제는 눈을 만들어요. 먼저 하얀색 클레이를 납작하게 펴서 붙여주세요. 검은색 클레이를 좀 더 작은 크기로 납작하게 펴서 붙여주세요. 검은색 클레이를 쭉 잡아당겨 가는 선을 만들고 작게 잘라 속눈썹을 만들어주세요. 머리를 뭉쳐 얼굴 뒤로 붙여주세요. 귀를 작게 뭉쳐 얼굴 양옆으로 붙여주세요. 귀 앞으로 내려온 머리카락도 가늘게 밀어 붙여주세요. 앞머리는 클레이를 길게 펴주고 가위로 잘라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가위로 자른 부분을 손으로 잘 매만져 예쁘게 다듬어 주세요. 머리 위로 빈 공간이 있다면 클레이로 붙여주고 그 위로 앞머리를 붙여 얼굴을 만들어 주세요. 뭉쳐 묶은 머리를 만들고 머리 양옆으로 붙여주세요. 모자 챙 부분을 넓게 펴주고 머리에 붙여주세요. 원뿔 모양으로 만든 모자 끝을 살짝 구부려주세요. 이렇게 만든 모자를 붙여주세요. 분홍색 클레이를 길게 펴주고 살짝 굳힌 다음 모자에 둘러주세요. 노란색 클레이를 펴놓고 세로선을 찍어주세요. 초록색 클레이로 꼭지와 줄기, 잎사귀를 만들어주세요. 검은색 클레이로 셔츠를 만들어주세요. 목이 붙을 자리는 점토봉으로 눌러주세요. 하트 장식을 작게 만들어 옷에 붙여주세요. 삼각형 모양으로 뭉친 클레이를 셔츠 아래로 붙여주세요. 다리를 길게 밀어주고 신발을 만들어 붙여주세요. 뒤끝을 사선 모양으로 조금 잘라 몸에 붙여주세요. 이제 치마를 만들어 볼게요. 치마는 긴 타원 모양을 여러 개 만들어 준비해주세요. 한쪽 끝을 잘라 허리에 하나씩 하나씩 붙여주세요. 길게 밀어준 분홍색 클레이를 허리에 둘러주세요.
마녀의 필수품 빗자루를 만들어주세요. 검은색 클레이를 길게 밀어 팔을 만들어주세요. 손을 펴서 빗자루를 붙이고 팔에 붙여주세요. 이렇게 만든 팔을 몸에 붙여주세요. 머리와 몸을 연결해 리틀 위치를 완성해주세요.